오늘의 메뉴는 간단 토스트입니다. 아, 역시 또 아침에는 토스트죠. 벌써부터 맛있어 보입니다, 지금. 자, 토스트는 냄새와 비주얼이 식욕을 자극하는 메뉴죠. 브런치로 좋고요. 간식으로도 좋겠어요. 네, 그리고 저유 조리법으로 칼로리를 최대한 줄이는 토스트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간단 토스트의 재료를 소개합니다. 네, 하나씩 이제 좀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먼저 식빵입니다. 곡물 식빵이나 호밀 식빵으로 대체하면 좋고요. 훨씬 건강한 브런치를 만드실 수 있어요. 네, 일단 사과도 구웠어요. 네, 대파와 당근, 그리고 양파와 양배추입니다. 체다치즈도 들어가고 이제 달걀도 필요하네요. 자, 이렇게 꼬지 소스 재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밀러 머스터 소스, 딸기잼, 유기농 마요네즈, 해바라기 씨유가 필요합니다. 네. 준비한 채소는 곱게 채 썰어서 오믈렛으로 만들 건데요. 먼저 양배추를 채를 곱게 썰어서 준비합니다. 곱게 썰어야지만 오믈렛이 부드러워지거든요. 네. 양파도 이제 채 썰어서 준비를 하네요. 네, 이렇게 채소 오믈렛을 해놓으면 반찬으로 좋고요. 토스트에 곁들여서 먹기 좋습니다. 당근도 채 썰어서 준비해주세요. 네, 일단 이렇게 채소가 많이 들어가니까 건강에 좋을 것 같아서 좋습니다. 네, 대파도 송송송 썰어주시고요. 파향이 은은하게 나서 토스트의 맛을 더 높여줍니다. 이게 채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식감도 아삭아삭해서 좋더라고요. 그렇죠.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채소를 쭉 이제 종류별로 손질을 했고 이걸 다 이제 볼에 넣고 달걀도 넣어주네요. 네, 달걀을 2개 정도 넣어주시고요. 소금하고 후추로 간을 해서 골고루 섞어주세요. 달걀의 단백질이 열을 가했을 때 응고를 해주기 때문에 채소와 다양하게 섞여주셔서 오믈렛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오믈렛 재료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오믈렛을 노릇하게 구울 건데요. 스테인리스 프라이팬에 구울 거예요. 네.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스테인리스 조리법이 좀 저도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스텐 프라이팬을 충분히 예열을 하시고요. 오일도 넣고 오일도 예열하신 다음에 오믈렛을 익히시면 됩니다. 예열하면서 오믈렛 재료를 준비해도 되겠네요. 네, 좋은 방법인데요. 스테인리스로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집에 있는 코팅 랩을 무조건 없애는 게 좋습니다. 좀 약간 웃기지만 스테인리스 팬에 익숙해지기는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럴 수 있겠네요. 자, 이제 토스트 크기대로 오믈렛을 잘라주고 계십니다. 네, 오믈렛 뒤에 식빵을 올려줄 건데요. 네. 오믈렛이 익으면 같이 뒤집어줄 거예요. 오일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원래 이제 양면을 버터에 굽는데 이렇게 맞아요. 하면 한쪽 면만 굽는 거고 따로 뭐 해바라기 씨유도 넣지 않기 때문에 칼로리가 낮아지겠네요. 네, 그리고 만들기도 훨씬 간편하죠? 네. 칼로리는 낮아 보이지만 어쨌든 벌써부터 맛있어 보입니다. 네, 그 위에 체다 치즈를 올려주고요. 예. 리코타 치즈를 올려주셔도 됩니다. 사과도 준비를 하네요? 네, 사과를 이렇게 편썰어서 준비를 하는데요. 사과를 편썰어주면 토스트에서 빠져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켜켜이 평평하게 사과를 골고루 넣어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 막 써셨잖아요. 네. 저렇게 사과를 좀 늦게 준비하는 이유가 있나요? 미리 준비하면 갈변이 되잖아요. 그래서 늦게 올려주면 좋고요. 네. 소스를 잘 섞어주신 다음에 이 머스터 소스와 유기농 마요네즈를 잘 섞어줘서 펴 발라주시면 됩니다. 네, 한쪽 면을 이제 듬뿍 발라주시네요. 네, 취향껏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 소스가 또 사실은 중요하죠. 아, 그리고 딸기잼도 들어가네요. 네, 달콤한 맛을 더해주고요. 딸기잼이 없으면 사과잼, 포도잼, 뭐 밀크잼 등 뭐 다양한 거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재료 준비는 끝난 것 같아요. 네, 빵이 앞뒤로 다 노릇하게 구워졌잖아요. 네네네. 그 여기에다가 집에 있는 채소 같은 것도 넣어주시면 되고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덮어줄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덮는다. 네, 이게 빵이 바깥쪽으로 가도록 덮어주세요. 아, 이렇게 보니까 진짜 토스트가 알차하고요. 건강에도 좋고 뭐 이래저래 맛도 좋고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 토스트가 완성이 됐어요. 먹기 좋게 썰어서 접시에 예쁘게 담아주시면 됩니다. 네.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오믈렛에 다양한 채소가 들어가서 색감도 예쁘고 치소도 살짝 녹았네요. 아우. 네. 든든하고 맛있는 브런치 메뉴죠.